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9번 문제는 이런 거잖아. 자, y는 x-2분의 ax 자, 플러스 b. 얘가 0,2를 지났네. 0,2. 그리고 정의역이, 정의역은 x equal 2가 아니고, 치역은 y equal 1이 아니고 이 얘기야. 사실 이 문제가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유리함수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고, 유리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이런 게 x equal a라고 해보고, 얘를 y equal b라고 해보면, 그런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든, 뭐가?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최고차는 양수면 그러니까 y는 x-a분의 플러스 b, k 이렇게 했을 때 k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k가 음수면 이쪽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 얼마라는 거냐면 사실 이게 이제 x equal 2가 그 정근선이지 y equal 1이 뭐가 되는 거야? 정근선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여기는 이제 2하고 1이 결국에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바꿨을 때 정근선이 바로 뭐냐면 얘가 정근선이야. 이거 이걸 0이 정근선이고 얘가 정근선이야. y가. 알겠지? 어. 다시 한번 여기 얘기를 하면 얘는 x equal 2. 그래서 이거 보면 알겠지? 얘가 0이 되면 이게 정근선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x equal 2가 정근선이야. 그러니까 x equal 2가 정근선이니까 정의역은 여기에 함수값이 없으니까 이거를 뺀 나머지 모든 값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알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표준으로 바꿨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 자, 잘 들어. 이거 한 번만 딱 설명해 줄게. y는 x 마이너스 만약에 2분의 뭐 3x 플러스 1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를 우리가 표준형 바꾸는 방법은 원래는 이렇게 바꿔. 원래는 x 마이너스 2인데 얘가 지금 얼마야?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3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플러스. 그럼 얘는 3x 빼기 6이잖아. 근데 3x 더한 1이잖아. 당연히 맞춰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7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와? 3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더 x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3. 그래서 x equal 2가 정근선, 3이 정근선 이렇게 되는 거야. y equal 3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들어. 이렇게 하면 돼. y는 x 마이너스 2분의 아까 3x 플러스 1이라고 했지. 그치? 얘는 자 x 마이너스 2분의 2거분의 2거 플러스 3.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들어. 여기에서 두 개 곱한 거 곱한 거 얼마니? 마이너스 6 빼면 돼요. 여기에서 두 개 곱한 거 빼면 돼. 됐어? 응. 자, 그러면 이 문제로 갑시다. 이 문제로 가면 얘는 y는 그러니까 굳이 사실 얘는 정근선의 교점이 2,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x equal 2, y equal 1이니까 이 정근선의 교점이 2,1이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유리함수를 맡은 게 만나게 되면은 정근선의 교점이 일단 중요해. 정근선 교점이 바로 뭐냐? a equal 0이니까 2, 그치? 그 다음에 2번분의 2번이니까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2, 1이니까 아, a는 1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쵸? 하나만 복습. 이렇게 돼 있으면 정근선의 교점은 뭐가 되겠어? 얘가 0이 되는 거. 2분의 3, 2거분의 2거. 2분의 5. 이게 정근선의 교점이라는 얘기야. 정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해, 유리함수에서는. 원래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 너도 고1 때.
정근석, 넌 골드 우라고 다 했나? 근데 조금 다르지, 방식이.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럼 아주 간단하거든, 진짜. 너는 다 됐는데, 고1 때. 안 다녔나? 2학기 기말에 2학기 기말 때 왔어? 이렇게 됩니다. A가 1이잖아. A가 1이니까 얘는 뭐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대입하면 B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너무 간단하죠, 사실. 이해됐죠? 자, 다음. 얘는 뭐냐면, 이거 더 쉬워. 자, 봐봐. 10번 문제. fx가 x 플러스 3분의 kx야. 근데 이게, 자,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 말이 뭐냐면, y equal x에 대한 대칭은 뭐냐면, 여기 봐봐. 자, y equal x가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정근선의 교점이 여기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정근선이,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정근선이.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무조건 y 꼬리에서 대칭이 되게 돼 있어. 맞지? 그러니까 y 콜 x 대칭이라는, 선생님은 그냥 유리함수는 모든 문제를 뭘로 풀어버리냐? 정근선이 그쪽으로 풀어버려. 왜? 아, 그게 핵심 포인트니까 그거만 잡으면 다 끝나.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정근선의 교점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A가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y equal x 위에 있으면 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x가 a면 y도 a라는 얘기야. 정근선의 교점이. 그러면 x 정근선 교점 얼마니? 그러면 여기서는 정근선의 교점이 얼마야? 여기서 정근선 교점이 마이너스 3, k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무슨 이해되고 있니? 두 개 모하면 된다고? 합치면 된다고? k-3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딱 보는 순간 y 콘 x 대칭? 어?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이 서로 같다는 얘기네? 마이너스 3, k, k-3 끝나고 이걸로 그냥. 알겠지? 자, 계속 갑니다. 11번 볼게요. 자, y가 x 플러스 b 분의 ax 플러스 2예요. 자, 얘가 y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이건 이제 뭐, 이것도 뭔 소리냐면, 유리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유리함수가 이거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대칭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게 설명 x, y 축이 있어. 자, 이게 정근선이고 이게 정근선이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래프 그렸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기울기 1이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 1인 얘가 이거에 대한 대칭이 되려면 이 그래프가 정근선의 교점을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당연히 대칭이 되겠지.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정근선의 교점을 이렇게 지나가시면 두 개가 대칭이 됩니다. 알겠어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거죠. 이거의 뭐가? 교점이. 이게 바로 뭐라고? 정근선이. 결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직선의 결점이 바로 정근선의 결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유리함수는 정근선의 결점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결론은,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하자. 정근선 뭐야? 정근선의 결점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 b, a 이거지. 마이너스 b, 이거 오늘 이거 a.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여기서 그럼 교점 얼마니?
x-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2x3이니까 x 얼마? 2. y는 얼마? 2 집어넣으니까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얼마라고? 2. 2가 얼마라고? 1. 1 얘기하니. 저거, 이거니까 교점이. 그치? 어. 이거 교점이 바로 뭐냐면, 첨단선 x1이 값이라고. 아까 전에 보여줬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b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a는 2. 끝났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5. 이렇게 외워보시면 된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2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12번 문제. 마이너스 2fx분의 1 2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일 때 y 이퀄 fx의 정근선이 x 이퀄 a, y 이퀄 b다. 즉 정근선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정근선의 교점을 한번 구해봐라. A, B. 이렇게 주고 나서 정근선의 교점을 구하라는 황당한 문제인데 무려 기출문제입니다. 그쵸?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은 지금 그러니까는 fx를 갖다가 그냥 하나의 뭐 문자로 한번 보세요. 선생님 여기를 그냥 알파벳으로 쓸게요. 알파벳으로. 얘를 하나의 A라고 보고 얘를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B라고 볼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FX라는 어떤 무언가하고 FX분의 1이라는 서로 다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서로 다른 거니까 그냥 쉽게 좀 생각하기 위해서 FX를 갖다가 A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고 FX분의 1을 B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 A 빼기 2B가 이거란 얘기지. 다시 A 빼기 2B가 이거란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느낌이 괜찮죠? 그쵸? 선생님이 조금 전 그 수능 수업에서 설명했던 시그마 A 제곱과 A를 선생님이 그냥 A, B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거 같은 맥락이야, 그냥.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거니까 우리는 그냥 미지수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일단 요새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근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내가 식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거의 결과물이 숫자로 나온 게 아니잖아. 숫자로 나왔으면 내가 식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가 없어. 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두 미지수의 결과물이 쉽게 말하면 뭔가 변할 수 있는 걸로 나온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뭐냐? 아, x 대신에 x분의 1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 x 자리에 x분의 1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지. 어차피 똑같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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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에다가 x분의 1을 넣어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똑같은 x값, 똑같은 거 넣어도 성립을 다 하게 돼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왔느냐? f, x분의 1, 마이너스 2, f, x분의 1, x분의 1분의 1은 당연히 fx가 되겠죠. 그래서 fx 이렇게 되고 얘는 x분의 1 플러스 1분의 x분의 1이니까 x분의 2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 얘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봤어? b로 봤지, b로. 얘는 뭘로 봤다고? b로 봤어. 얘는 뭘로 봤어? a로 본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하는데 이 식 정리할 때 이거 통분해서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이제 촌놈들이 하는 거고 우리처럼 센스 있는 사람들은
분자 분모에 뭘 곱해버리면 돼? X를 곱해버리면 돼. 잘 들어봐. 이게 변분수 있을 때, 변분수 있을 때 이거 통분하는 애들은 이렇게 쌤한테 안 배우는 애들, 힘들게 수업하는 애들. 그냥 뭘 통분해 X 곱하면 되잖아. 왜? 분수라는 게 뭐야?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X, X 곱해. X 곱하면 뭐야? 1 더하기 X. 이거는 뭐지? 어떡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이게 통분한 거야, 이게. 이게 통분해봤자 어차피 X로 나누면 이게 나오는 거야. 뭘 힘들게 공부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선생님,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 거야. 수초로 아마 할 때, 복잡하게 나올 때, 기억나니? 선생님이 이거 굳이 통분하지 말고, 분자분모에 똑같은 거 곱해버리면 돼. 된다는 얘기 했었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A, 마이너스 2b는 x 플러스 1분의 2x 빼기 1이 되는 거고, 자 얘는 뭐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는 친구는, 그치?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어떻게 무슨 말인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나는 지금 누구 가고 싶은 거야? a 가고 싶은 거야. a. 왜? 이거에 전분선을 구하는 게 내 미션이니까. 나는 A번 A, A. A번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B를 없애줘야 되겠지. 그쵸? 여기다가 두 배, 두 배 하면 어떻게 되겠어? 4. 두 배 하면 2. 두 배 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X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다 두 배 해야 되니까. 두 배는 분자만 두 배, 2 곱해주면 두 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뭐 하는 얘기야? 그치? 더하는 얘기죠. 더하면은 마이너스 3a는 즉 마이너스 3fx는 이런 얘기가 되겠네. 두 개 더하니까 x 플러스 1분의 2x, 2x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x 하니까 3 이렇게 되겠다. 되겠어? 오케이.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즉 fx의 친구가 뭐냐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에 뭘 구하라 그랬어? 전분선을 구하니까 전분선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여기서 뭐가 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여기 x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당연히 1분의 0 이렇게 되겠지. 1분의 0. x가 있어요. 그게 y값이 있는.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0. 그게 더 나오겠습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다 라고 푸시면 되는 방법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쌤의 어떤 의도만 잘 생각해보면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 어렵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돼 있고요. 변수니까 이렇게 A, B로 보면 훨씬 느낌이 다 간단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x자리 x분의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고. 그래서 이 관심, 이 관점에서 a 구해야 되니까 b 없애고 a 구하고. 그럼 여기서 뭐 점선을 교정 구하는 건 뭐 간단하니까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 넘어갈게요. 13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있는데, 자, fx가 뭐라고 그랬어? 2x 플러스 a분의 2x 플러스 4고, gx가 x 플러스 c분의 bx 플러스 5다. 이거의 정근선이 같고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1이다 그 말이잖아. abc의 곱을 구하라. 이것도 기출 문제야. 자, 봐봐. 정근선이 같다 그랬지. 정근선이 같다. 그러면 정근선 구해. 뭐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 1 이렇게 되죠?
저것은 뭐야? 마이너스 C 콤마 뭐야? B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요, 두 개가 이제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B는 일단 1이라고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C니까 A는 뭐 2C 정도로 올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A만 해결해주면은 다 해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A는 뭐야? 여기 있잖아. 인버스잖아. 인버스는 어떻게 되면 된다고? F로 가면은 바꿔서 1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6이잖아. 6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얘가 마이너스 6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 C는 16. 아니. 이 C가 있는데 C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 B, C를 복해봐라. 답이 얼마? 32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뭔가 복잡, 지금 문제들 봐봐야 되잖아. 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전부서 그쪽 얘기하고 있어. 물론 고1 때는 이것만 공부하면 안 되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근데 어차피 적성에서는 뭐가 나와? 그 분야에서 이제 대표 선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리하면서 무조건 전문사의 교정 가지고 해결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14번 문제도 보니까 14번도 지금 12번, 13번, 14번 다 수월치 않은 문제야 사실은. 이게 이제 내신 문제로 나왔어도 상당히 중상 이상 문제, 특히 뭐 12번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1등급 갈 만한 문제이기도 하고, 뭐 12번 같은 경우 고1 때 나와서 거의 못 풀어 이런 거 거의 됐다. 자, 14번 볼게. A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 A.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Fx는 2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 이렇게 되어있네.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의 최대값이 이거의 맥시멈 최대값이 2분의 7일 때 미니멈 한번 구해봐라. 이 문제야. 자 이것도 봐봐.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간단히 알기는 해요. 어떻게 아냐면 얘는 자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니까 뭐 대략 1.5 정도 되고 2분의 3. 얘는 4 정도 되겠지, 이렇게. 4. 그치? 얘는 2분의 3. 얘가 양수니까, 이거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알려주면은,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면은, 정확히 여기에서 1 대 1, 여기를 지나게 돼. 1 대 1, 여기를 지나게 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예 하여튼, 이렇게 지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유리함수에서 막 고난이도 문제 막 넓이고 막 이런 데 있었거든. 막 그거 얘 가지고 막 나중에 다 판단하고 막 그냥 구하거든. 그렇지 뭐 그런 것까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예전에 수능에서는 이게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한테 들어갔을 때 수능에 이게 유리함수가 근데 좀 고난이도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많이 있었거든. 지금 뭐 구할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고 자 최대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2분의 7이잖아. 최대값이 2분의 7이라는 건 뭐니 얘들아? 4보다는 작잖아. 얘가 4니까. 이쪽 부분에 있어야 돼. 이쪽 부분에.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쨌든 2분의 7이니까 뭐 3.5니까 뭐 대략 뭐 3.5 영어가 여기 정도가 최대값이 끊어나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최소값은 지금 범위 여기 딱 범위를 보면 항상 얘들아 이렇게 미지수가 나오고 그러면은 니네가 범위를 잘 파악을 못할 수 있는데 간단해요. 예를 들면 a 빼기 2x a 더하기 그러면 얘는 당연히 구간이 4가 되는 거야. 구간이 4 똑같은 a에서 2 빼고 2 더하고 했으니까 당연히 4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a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지? 할 거 없어. 최소한 뭐를 알 수 있냐? 구간의 길이가 얼마인지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니네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
딱 보면은 어 이것이 A로 되어 있네. 어씨 뭐야 부가 1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어 부관이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이란 얘기야 부관이. 부관 2분의 1이면 그런데 최고값이 만약에 얘가 이게 만약에 여기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최소값은 걔보다 2분의 1 작은 여기서 나타나겠지. 그러면 대략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된다고 보죠. 얘가 최대값 2분의 7, 얘가 최소값 이런 식의 느낌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거 선생님이 너희들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안 풀어요. 이제 모든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풉니다. 우리는 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팁 하나. 유리함수나 뭐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차함수하고 다르게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하든지 그렇습니다. 즉 증가 감소가 같이 안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감소만 하든지 물론 이 구간에서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차피 이 구간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낼 수가 없어. 최대 최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간을 끼고는 이렇게 끼고는 이렇게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왜? 최대 최소가 아예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 나오면은 이렇게 이런 식의 구간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감소만 이렇게 있든지 또는 증가만 이렇게 있거든. 자, 뭐냐? 재밌잖아. 지금 좀 재밌니? 재밌는 없어? 그래. 나 혼자 마신다. 어쨌든 유리 무리 얘들아 무조건 증가나 감소 중 뭐 하냐면 쉽게 말해 1대1 이런 함수야. 이런 함수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는 함수 아무 이거 볼 필요 없어. 아무 볼 필요 없고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최대값이 2분의 7이라잖아. 그러면 얘가 2분의 7 나오는 x값만 내가 확인하면 돼. 그러면 이 x 선생님 지금 그래프 지금 안 그린 거야?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 분의 1 더하기 4가 2분의 7이니까 얘 넘어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얘 없어졌잖아.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치? 곱하는 거니까. 아니면 이 마이너스 1이 곱하면 귀찮으니까 여기다 적어버리면 이렇게.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3은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넘어가면 x가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 되는 거야. 아! x가 2분의 1일 때 자, 봐봐. x값이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겠군. 이 얘기야.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냐고. 최소값은 여기 이거를 봤을 때 어쨌든 선생님 얘기했어. 유리나 무리는 1대1이라는 건 뭐냐면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 또는 최대 최소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왜? 중간에 꼭 튀어나가는 게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맞잖아.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있어야 여기서 여기까지 했을 때 꼭 가운데서 최대를 받는 거잖아. 근데 증가나 감소만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면 최대 최소 이렇게 되면 최대 최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 일단은 이 그래프 상관없이요. 자 이제 갈게요. 이제 지정점이요. 이렇게 x가 2분의 1일 때 2분의 7이 됐고 구간의 간격이 2분의 1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2분의 x가 0일 때나 x가 1일 때 같겠지. 그러면 0일 때 간다 1일 때 간다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 얘 있잖아. 얘 아주 친절한 문제야. 얘 있잖아. 얘가 얼추 녹화하냐? 그렇지. 어쨌든 얘가 양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음수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 되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최대면은 x가 클 때 최소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최대면 x가 뭐 할 때?
그치, 더 클 때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왜? 감소니까. 이해되지? 결론적으로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최대를 가졌다면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얼마죠? 아니? 1 집어넣으면 얼마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3. 이게 바로 최소값이라는 거 되겠지.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4번이 답이다.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돼? 응? 조금 어렵니?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결론을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이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구간이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자 이거를 보니까 그렇지 감소함수야. 그래 안 그래? 감소함수니까 아 여기에서 최대 여기에서 최소 이 얘기야. 치료 이 얘기 감소함수니까 무슨 알겠지? 그렇게 되고 최대값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최대값 얼마? 이거를 넣어서 x값을 해봤더니 얼마가 됐어? x값이 2분의 1 됐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어디에서? 2분의 1이니까 얼마에서? 1에서 최소값 갖는다. 결론이 이게 결론은. 그래서 1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아 2분의 1 때문에 2분의 7이요. 그게 언제 들었나? 3. 이 얘기한 거야. 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14번은 마무리를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쪽에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갔네. 좀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쪽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15번. fx가 2x-3분의 4x 플러스 5 gx가 루트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인데 뭐 이거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거다. 자, 이 얘기죠? 뭐 간단합니다 얘는. 자, 이걸 먼저 풀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순서는 바뀌는 거지. 그치? 역함수 이렇게 구매해 줄 때.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 거, 그 다음, 얘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아, 1이네. 이거 보라는 얘기거든, 이거. 이렇게. 일단 얘 그대로 온 거고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역함수 인버스를 받아가지고 올 때는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얘는 F하고 F 인버스는 얼마입니까? 없어져요. 마치 2 곱하기 2분의 1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지. 역수 개념이니까. 사실 정확하게 얘네는 항등함수다. 항등함수가. 근데 항등함수라는 건 어차피 자기 자신이 나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곱하기에서 1은 의미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결론은 이제 뭐만 구하면 됩니까? G 인버스 1만 구하면 되는 거야. G 인버스 1이라는 게 얼마야? 그렇지. Y 값이 1이 나오는 X 값을 구해봐라 이 말이잖아. 어디 함수에서? GX 함수에서.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1이 되는 X 값을 말하는 거잖아. 넘어가서 뭐가 돼? 3이 되겠죠. 누가? 얘가 3이야. 그치? 양면 제곱하면은 2x 플러스 3이 뭐가 됩니까? 9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 나면 6이 되고 x는 뭐가 된다? 3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얘는 다음 넘어갈게요. 16번 이과 목표가 얘기인데 이 얘기는 따로따로 돼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거든. 왜? 얘네들이 역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G 바뀐다고 했지. 두 개가 F 도트 G 인버스의 A는 7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거를 바꿔주면, 이거를 바꿔주면은 얘가 뭐합니까? 날아가 버리죠. 그쵸? 이거 바꿔주면. 그런 식으로 얘는 F, 노트, G, 7이 A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다가 7 대입하면 9니까 뭐가 되는 거니? 3. 3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1분의 5. 3은 5.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함수의 원리만 알면 뭐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그치? 그렇죠? 다음 문제. 무리함수로 넘어갔네요. 이제 드디어. 무리함수. 자, 이거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결점을 구하라. 자, 여기 봐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x가 0일 때 0이 x가 0일 때는 안 되잖아. 그래.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려면 x는 뭐보다는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얘는 얘가 4분의 3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미 함수가 되는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와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즉 이게 y 이퀄에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이게 y 이퀄 x예요. 이게 y 이퀄 x고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4분의 3이니까 얘가 4분의 3이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나가겠지. 그럼 당연히 이렇게 뭐가 생겨? 교점이 생기는 거야. 이 역함수, 아니 무리함수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사실 가장 대세 문제이긴 하죠. 근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A끼리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눈치 없이 가운데 낀 거야. 누가? 여기 fx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둘이 손잡고 데이트를 가요. 강릉에 가요. 바다로. 그랬더니 눈치 없는 친구 옆에서 쏙 엮인 거야. 그런 문제입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교점을 구하려면 fx하고 f인버스하고 이렇게 갖다 놔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이차함수. 얘는 무리함수. 쉽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지수 배웠으니까 2분의 1차 함수.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차 계산하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래서 양변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다 보면 얘는 1차 함수, 얘는 몇 차 함수? 4차 함수 되는 거야. 제곱하면. 그러면 이제 4차 함수의 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 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야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 이해되겠지? 근데 귀찮단 말이야. 사차함수. 우리 물론 못 푸는 건 아니야. 우리는 사차함수 다 배웠으니까. 근데 어쨌든 귀찮아.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FX하고 여자친구하고 하고의 만남 장소나 FX 하얀색 FX하고 사이에 끼어있는 이 끼어있는 놈 이게 누굽니까? 항등함수죠. 그쵸? 그게 바로 누구야? X가 되겠지. 항등함수. fx와 f 인버스의 결점이나
fx와 y equal x인 항정함수의 교점이나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 결론 내리면 이거죠. 이 문제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이 지금 한 세 문제 남았는데 이거 뭐 영상 찍어서 뭐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거 봐도 될 것 같아. 나니? 여기까지 할 거야? 자, 이것만 설명 잘 들어. 이거 이거 나머지 뒤에 있는 게 다 비슷한 문제야. 자, 결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fx equal 결론도 뭐야? 4x 마이너스 3 equal 이렇게 넣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넣는 거야. 기억나지? 뒤로 기억나 안 나? 이 내용 기억나 안 나? 근데 fx하고 f inverse라고 안 넣고 fx equal 항등함수 이렇게. 그럼 양변 제곱하면 뭐야? 이거는 x 제곱. 그치? 그러면 넘어가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3이 걸려오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래서 2하고 1,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교점이 바로 뭐냐? 얘가 바로 1,1이에요. 그 다음 이 교점이 뭐냐? 3,3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A라는 점하고 이 B라는 점, 여기 이 거리 얼마냐 그 얘기야. 이 거리도 또 이걸 갖다가 루트에 씌워 써가지고 구하시면 안 되죠. 왜? 어차피 이게 y equal x 함수 45도. 45도는 1대 1대 루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2잖아. 이거 2잖아. 이런 거야? 이거 뒤로 되겠지. 자, 결론은 여기 봐봐. 근 두 개 구했지. 근 두 개 구했지. 빼면 얼마? 2 루트 2. 끝이죠. 알겠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왜? 얘가 1,1이고 얘가 3,3이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이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왜? y equal x 자체가 45도니까 a 대 a 루트 2니까 두 근 알파 베타 있으면 알파 빼기 베타 루트 2.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만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17번까지 일단은 좀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번, 19번, 20번 뭐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지금 쌤이 앞부분에 찍은 거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